Annyeonghaseyo 시청자 여러분, bugün sizlerle birlikte son zamanlarda YouTube'da yaptığı Türkçe coverlarla adından söz ettiren Jungstar ile yaptığımız röportajı paylaşacağız. Türkiye'ye iki kez gelip vokal eğitmenliği yapmış olan Jungstar, son zamanlarda YouTube'da Türkiye ile ilgili birçok içerik üretiyor. 안녕하세요, 장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앙카라에서 오는 곳은 여기 제가 6월에도 왔었던 아네트카빌이라는 곳인데요. 터키를 건국하신 아타튀르크의 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같이 장스타 씨랑 같이 있는데요. 인터뷰 하려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인데요. 제가 감사하죠. 아, 네. 네, 그럼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혹시 가수가 되고 싶은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가수 되려고 마음먹었어요? 일단은 어렸을 때는 TV에서 음악 방송을 보고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가수가 되고 싶은 부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연예인이 되고 싶은 부류가 있고, 진짜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둘 다?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원래 한국에서 멋진 사람들, 그 가수들 엄청 많은데 혹시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롤모델이요? 그냥 롤모델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K-POP도 엄청 많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보컬 수업도 많이 하셨고 터키 두 번 가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인들에게 K-POP을 알려주는 느낌 어땠어요? 일단은 가장 신기한 거는 외국 친구들이 K-POP을 정말 좋아하는 거? 열정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놀랬고, 언제는 한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K-POP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친구들한테 K-POP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고, 또 한편으로 신기했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렇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거 따로 있는데, 일단 외국 노래들도 부르고 한국 노래도 많이 부르시는데, 그 외국 노래랑 한국 노래를 비교하면 한국 노래가 요즘에 뜨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음악적으로 어쨌건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른 해외 음악하고 한국 음악하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었을 때 K-POP이 해외 팬들과 글로벌하게 되게 돋보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K-POP으로 아이돌 친구들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춤 연습이면 춤 연습, 뭐 랩이면 랩, 그리고 노래면 노래, 무슨 작곡까지 하고, 심지어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당연한 거고, 그렇게 진짜 하루에 출근 시간이 뭐 오후 12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런 연습량에 대해서 일단은 좀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군무가 다, 모든 친구들이 다 춤을 잘 추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노래도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그룹을 배출하는 나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류의 아니면 K-POP의 비밀이 춤이랑 그 보컬을 같이 하면서 멋있게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비주얼까지. 비주얼.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게 그 궁금한 거 있는데요. 수에 대해서 장담은 뭐예요? 한국에서 가수 되는 거.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네. 이게 내가 학생 때 음악을 좋아했었을 때는 사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유명한 회사. 요새는 진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음악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만약에 한국 음악 방송 봤어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 10팀 나오거든요. 10팀? 10팀 좀 넘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팀이 100팀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팀이 넘는데 그 중에서 90팀은 못 나가고 10팀만 싸는데, 1년에 음악방송을 나가려고 하는 가수들의 대기하는 팀이 한 200팀에서 300팀 정도 사이거든요. 한 해당 10팀씩 나간다고 치고, 근데 이게
유명한 회사들이나 유명한 친구들은 계속 고정 정도 나가고 신인들은 이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팀을 하다가 없어지고 하다가 없어지고 하는 게 한국에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 그거는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나 봐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단점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장점은 무엇이에요? 아, 장점은 그거죠. 사실 방송에 나가서 내가 그 무대에서 내 노래가 노래를 한다는 거는 정말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모두가 사실 일반적인 직업을 하는 친구들도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모두의 약간 꿈 같은 존재? 근데 그거를 일단 할 수 있고 제가 했었을 때 좋았던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서 막 앞에 5만 명씩 있는데 그 무대에서 내가 노래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응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는데 매일 회사를 찾아와요. 회사 찾아와가지고 막 선물 주고. 아 진짜요? 그런 거 신기하네요. 그리고 어디 공연 잡히면은 만약에 여기 서울에 있는 팬분들이 부산에서 공연하면은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공연을 해외까지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리고 회사적으로 따졌을 때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스텝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그러네요. 좀 생각해보면 저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들어볼 때. 한국에서 데뷔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어떤 종류의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발라드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팝을 좀 더 많이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원래는 정말 음악을 하면서 가수 활동을 할 때도 진짜 거의 한국 노래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외 공연을 가면서 해외 음악을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때는 거의 아시아 쪽에 공연을 많이 가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 태국 그런 나라의 음악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남미로 브라질에 콘서트를 가게 되면서 아 여기 음악도 되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터키를 처음 갔잖아요. 네. 와 근데 또 그 음악의 매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터키 음악에 빠져있죠. 아 그거 제일 터키 사람들한테서 질문 엄청 많이 받았는데 왜 터키 음악을 좋아하게 터키 음악에서 약간 잡아주는 그 끼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음악을 들으면서 길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터키에 있는 길거리에 뭐 어떤 사람은 출근하러 가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을 하면서 그 음악을 듣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 나라의 문화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왜 이 음악을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일단은 제가 터키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일단 처음에는 한국 음악하고 너무 비슷했어요. 한국의 옛날 음악? 네. 약간 기타 치면서 하는 그런 음악들 되게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에디스라는 가수를 알게 됐는데 제가 들었던 터키 음악보다는 약간 좀 앞서가는 느낌의 팝 느낌이 강한 느낌. 그 에디스랑 만난 적 있으시죠? 아, 콘서트 때 만났죠. 그 다 터키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에디스 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커버를 에디스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그 무스타파 산다도 하셨잖아요. 그 아이아벤즈 혹시 무스타파 산달이랑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만나고 싶은 게 아직은 무스타파 산달하고 연이 없어서 만나고 싶죠. 너무 팬이고 무스타파 산달씨 만나주세요. 네 만나주세요. 터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원래는 제 마음 같아서는 올해 터키에 가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 준비하는 단계부터 공연을 만들고 사람 어쨌건 제 팬들이 많이 있어야 공연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유튜브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터키를 못 가잖아요. 네.
좀 더 유튜브를 통해서 터키 음악도 열심히 하고 한국 음악도 소개를 하면서 좀 한국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면서 좀 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가 풀리면은 다시 터키에서 콘서트를 계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터키 팬들 엄청 기쁘겠네요. 꼭 오셔야 돼요. 네, 꼭 오세요. 제가 궁금한 게 따로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짱스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짱스타라고 하면 뭐 스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겨진 게 원래 그렇게 아니고 정말 일상적에서 가볍게 생겼었어요. 원래는 제가 연습생 하던 시절 때 그냥 그 회사 안에서 불렸던. 진짜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엄청 재밌었고요, 선생님. 그리고 진짜 저도 떨려서 그 터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인터뷰하는, 약간 터키를 좋아하는 가수랑 인터뷰하는 게 좋음이라서 좀 떨리고 말도 많이 안 나오는데, 혹시 그 짱스타 씨가 터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터키 팬분들 너무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때 동안은 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나 아이씨 유튜브 보면서 좀 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저 나름대로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할 것도 하면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나중에 꼭 콘서트를 열게 되면은 그때 만나요, 우리. 감사합니다.